얘기해, 필요하면. 어디 갔어, 이거. 질문해봐, 일단. 700, 270, 3, 4, 4, 오른쪽 그린 것 같은, 센 274번, 1274번입니다. 신하이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프 위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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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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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대. a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래? a부터 b까지 길이가 8이다. 요 길이가 8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네. 그치? 얘 다 한 거야. 됐어? 그럼 보도록 합시다. abcd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식을 잡고 좀 써봐야 될 건데, 모르면 뭘 잡자? 모르면 뭐 하자? 미지도 잡자. 그럼 여기가 A라고 잡아봐. 됐어?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8이라고 그랬지? 그럼 8만큼 왼쪽 가야 되겠네? 그럼 얘 좀 잡혀는 얼마? A-8이 되겠지? 그러면 요 파란색 직선에서 A-8일 때의 Y값과 이 빨간색 직선에서 A일 때의 Y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지? 아니, 아니. 빨간색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점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2분의 3 A로 표현될 거고. 맞죠? 그 다음 파란색에서 봤을 때는 이 점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이거 여기다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럼 여기서 등식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등식이 만들어지지? A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양변에 2, 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8은 2분의 3, A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는 거야. 양변에 2 곱해주면 분모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은 3, A 나오겠지. 4, A가 8이니까 A 값은 2가 나오겠지. 그럼 얘가 얼마? 2가 나오겠지. 얘는 얼마? 마, 6이 나오겠지. 그럼 2일 때 여기 좌표가 얼마야? 3 이렇게 되겠지. 가자. 그럼 세로 길이가 얼마? 3. 가로 길이는 8. 3, 8이 24. 이제 따라왔어? 됐어? 이거를 조금 다르게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어. A일 때 Y값 얼마? 2분의 3 A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다시 Y가 이번엔 2분의 3 A일 때, Y가 2분의 3 A일 때 X의 값은 얼마야? 양변에 마 2만 곱해주면 되지. 이해 가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마 A가 되나?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잖아. Y가 2분의 1 A가 아니라 Y가 2분의 3 A일 때, Y가 2분의 3 A일 때 X의 값이니까 양변에 2만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야? 양변에 2만 곱해주면 되잖아. 이해 안 가? y가 2분의 3 a일 때 얘가 얼마냐고, y가 2분의 3 a일 때 x의 값이 얼마냐고. 양변에 마 2만 곱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 마 3 a가 되겠지. 이해가?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다? 8이다. 여기서 여기 빼면 얘가 얼마다? 8이다. 그러니까 4a가 얼마다? 8이다. a 값은 얼마다? 이해가? 얘일 때 y좌표, y좌표일 때 얘. 아까는 어떻게 풀었어? 얘를 a, 얘를 a-8. 그때 y값이 서로 같다. 됐어? 난 얘를 추천한 거. 됐죠? 그 다음 또 배웠다. 270. 2번. 이거야? 바닥이 깨져서 물이 새는 400리터 드리에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물통에 넣는 물의 양을 A, 깨진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B라고 했을 때 이 시간에 따른 물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와 같대요.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B식 한번 얘기해볼까? B식은 지나는 점 하나만 얘기하면 될 텐데 여기가 지난다, 그치? 5,80 맞지?
C죠? Y는 16X. 아이 잘한다. 얘는 Y는 20X. 이거 잘한다. 여기까지 됐어? Y가 뭐야? Y가 뭐야? 채우는 물의 양이죠. X시간 동안 20X가 차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 Y는 X시간 동안 16만큼 뺀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면 아이고씨 X시간 동안 채우는 물의 양에서 빠지는 물의 양 이해가 안가? 빠지는 거 마이너스? 이랬을 때 뭐가 돼야 돼? 가득 채운다 그랬으니까 가득 채우는 건 물의 양이 얼마가 됐을 때 얘에서 얘를 빼야 되겠지. 물을 채우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더 많으니까 채워지긴 하겠지. 그치? 가득 채워질 때는 물의 양이 얼마가 됐단 얘기야? 400이 됐단 얘기지. 식 이해가? 답이 3번이야. 됐어? 또? 1270. 6번? 정수인 점의 개수다 라고 얘기해요. 마이너스 3,4를 지나니까 얘는 y는 어떻게 돼? x분의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여기까지 얘 가면 양변에 x 곱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12는 xy가 나오지. 무슨 말하는지 얘 가면 여기까지 얘 갔어? 색칠 둘러싸인 부분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에서 정수야 뭔 말하는지 얘 가면 조금 봐봐. 뭐하냐? 마이너스 12는 xy야. 여기까지 됐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양수 범위 내에서 일단 친절하게 보면 x가 1일 때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1, 마이너스 1도 존재해야 해. 1, 마이너스 1도 존재하지. 1, 마이너스 2 존재해야 해. 하겠지? 어디까지 존재해? X가 1일 때 이거를 이게 X가 1이야 Y가 마이너스 13이라고 쳐봐. 그러면 1일 때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 있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12가 딱 어디게? 여기 걸치는 거죠. 뭔 말 하는지 이해가? 둘러싸이는 색칠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본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x가 1에서부터 1, 마일 되지. 1, 마이 1, 마상 1, 마상 이제 이해 가한가? 그럼 마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가? 마이너스 12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이제 이해 가한가? 그냥 2일 때 마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 그렇지 잘하네. 그 다음 3일 때 마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 4까지 대충 감이 와? 이해 가한가? 그 다음 4일 때 마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 3까지 그 다음 5일 때 안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처음 나와서 잘 봐. 5일 때 마일 돼야 안 돼? 5 곱하기 마이너스 1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여기만 봐. 그냥 간다.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봤어.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y값이 얼마예요? 5일 대기 이 값이 얼마예요? 분수로 나타나는 마이너스 5분의 12지.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점 얼마인 거지. 여기 위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마 2가 있고 마 1이 있는 거지. 그럼 5 콤마 마 1은 돼야 안 돼? 되지. 5 콤마 마 2도 돼야 안 돼? 그렇지. 5 콤마 마 3은 돼야 안 돼? 그렇지.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마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 3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까지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6일 때는 마에 마일이 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 거. 자, 7일대라고 한번 쳐보자. 됐어? 칠러봐. 그 y는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7분의 12지. 이게 가한 거. 그 마이너스 7분의 12라고 하는 건, 이거 바로 위에는 마이너스 있어 없어? 그럼 7일 때 마이너스 1도 이 색칠하는 영역이 있을 거 없을 거? 있을 수 있겠지. 뭔 말하는지 가한 거. 그러면 7일 때 되지. 8일 때 돼야 하는 거. 8도. 8. 되지. 9. 한 개 있지, 한 개. 8일 때도 하나 있지. 이게 가한다. y는 8분의 마이너스 12. 9일 때 마이너스 9분의 12. 10. 마이너스 10, 10분의 12. 마이너스 1은 되잖아. 얘보다 작은 거. 11. 12. 이게 가한다. 7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돼? 12까지가 되겠지.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지, 정품. 그래서 이게 가냐, 안 가냐. 뭔 말하는지 이해 가. X에다 1부터 쭉쭉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찾은 거야. 그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몇 개? 마이부터 12, 마이너스 12까지니까 12개. 얘는 6개. 얘는 4개. 얘는 3개. 2개. 2개. 7부터 12까지지. 몇 개? 6개지. 이해 가 한 번. 다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썼어? 이거 안 쓰지. 다음은 8, 10, 13, 17, 23, 23에다가 12를 더하면 30, 5냐? 여기에서만 몇 개? 35, 여기서 몇 개? 35, 그럼 몇 개? 이거 다 4번 아니야? 원래? 곡선과 x축, y축을 둘러싸인 부분에는 아예 좌표축과 곡선 위에 점은 포함하지 않고. 아이씨 짜증나.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빼야 돼. 알겠어요? 어, 여기 있는 점들까지 다 계산해. 얘가 문제풀이 영역 자체가 고등학교 영역에서 이렇게 정수계수 찾는 그런 거거든.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돼. 나중에 이제 막 곡선이라든가 이런 거 복잡하게 나왔을 때.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아, 이걸 내가 못 봤네. 이거 안 보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렸네. 그럼 여기선 답지 센스. 아, 치다 빵꾼데? 여기도 특별하게 안 나왔네. 아이씨. 그냥 빨리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알겠죠? 대충 요령은 뭔지 알겠어?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은 안 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안 돼. 뭔 말하는지 이해한다. 그 0, 좌표가 x축이든 y축이든 0 나오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 돼, 안 돼.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잠깐만. 아까 70개 나왔지. 아까 70개 나왔지, 그치? 그죠? 1일 때 얼마지? 잠깐만. 70개 나왔어? 여기랑 얘는 다 합쳐서 좌표축까지 포함해서 좌표축에 있는 개수만 빼볼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지 않냐? 1일 때 얼마? 여기 위에 있는 점수의 점. 1, 마이너스 12.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2, 2, 마 6이지. 3, 4지. 4, 4, 마 4. 4, 마 4. 그 다음에 6, 마 2지. 여기 위에 있는 점. 정수. 정수니까 5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12, 마 1 이렇게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지?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 총 몇 개 빼? 12개. 12개 빼면 몇 개 나와? 58개? 다시 해줘? 귀찮은데? 귀찮은 데는 아니고. 요령은 이해 가? 아, 안 되면 얘기해.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나 지금 어디 것까지 됐어?
좌표축 위에 있는 점까지 해서 다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70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좌표축 위에 있는 것들만 계산해서 빼준 거지. 정수 개수 빼주는 거니까. 5일 때랑 7, 8, 9, 10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이해 가냐? 이거는 방법 다른 거 없어. 세? 알겠어? 너 어디서 목탁을 두고 있네. 이해 갔어? 됐냐? 요거는 직접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긴가민가 할 텐데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됐냐? 그리고 이제 많이 빨리 하면 1일 때 이제 암산이 될 거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라고 쭉 암산이 될 거야. 알겠어요? 또 몇? 7, 8? 5, A, N, B, N, C, N의 넓이를 S, N이라고 했을 때 몇 개까지 더하래? 몇 개까지 더하래? 20개까지 더하라는? 이거는 승아의 다음부터 질문하지만 누가 질문해? 봐봐. 이거 다음부터는 이거 딱 이거 한 번만 이제 보고 질문하지 말기. 알겠죠? Y는 X분의 A라고 해서 A가 양수인 이런 그래프 이쪽에도 뭐 하나 있겠지, 그치? 내가 여기서 삼각형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사각형 그릴게.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라고 쳐요. 알겠죠? 여기 점사표 A라고 하면 여기 얼마? A일 때 얼마? 아, A는 하면 안 되는 거야. M일 때 얼마? 여기 M일 때. 여기는. M분의 A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가로 길이 얼마? M분의 A. 세로 길이 얼마? M이지. 이거 둘 곱하면 얼마나? A나. 다시 물어볼게. 이거 넓이 얼마나? A. 빠르네. 이거 넓이 얼마나? A지. 같은 원리로 빠진다.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사각형 넓이 얼마나? 6이야. 만약에 여기다 내가 삼각형을 그렸어. 그럼 삼각형 넓이는 얼마? 3이겠지. 얘 가냐, 안 가냐? 넓이 얼마? 얘 넓이 얼마야? 3? 3 몇 개 더 하래? 얘 가, 안 가? 여기 넓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 안 가지. 자, 여기다 내가 색깔을 칠했어. 이거 넓이도 얼마나? 앞에 어떤 규칙이든 간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각형들이 이런 규칙들인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앞에 문제 읽어봤지? 난 빠르게 봐갖고 얘기하는 거야. 넓이는 얼마 나오겠어? 당연히 3 나와. 여기가 얼마야? 스몰, 여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n이지. 여기 얼마야? n분의 3이잖아. 맞아, 안 맞아? 길이 얼마야? n이지. 길이 얼마야? n분의 3이죠. 계산해봤자 얼마나? 3 나오지. 이거 넓이 얼마? 3이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S1이라는 게 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여기를 뭐라고 잡자? N. 여기도 얼마? N분의 3. 그럼 이거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3 나와. 그거 어차피 20개 더 해봤자 답은 얼마? 3을 20개 더 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0 답은 얼마? 60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됐어?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 넓이는. 그럼 답은 얼마야? 30? 20까지 다음 30? 안 되면 되니까. 얘 가, 안 가? 됐니?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와, 정비례 관계 y는 ax가 있고,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x분의 b. 두 점에서 만나갖고, 직사각형 abc랑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빨리 얘기해. 160. A, D에 X좌표가 모두 4래. 어머, 세상에. 상수 A하고 B의 값을 갖다 푸. 뭐야, 이게? 넓이가 160이라고? 네, 이거 얼마인지 아냐? 네 점 찍히게 되는 가정 잘 생각해. 4일 때 얼마여서 여기일 때 아니 뭐하니 지금 4일 때 아니 좀 4일 때 얼마라고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지.
뭐 말하는지. 그리고 또 어디다 넣기도 해. 여기다 넣기도 하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능해. X가 4일 때 여기가 4잖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그 이점 좌표랑 그 이점 좌표 이점 좌표 그리고 이렇게 선진했을 때 요점 좌표 요점 좌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직사각형 대각선이잖아. 아, 이걸 알아 모르겠네. 대각선 이렇게 그은 거야. 잠깐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오 진짜 그러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4일 때 b잖아. 4분의 b잖아. 얘가 4분의 b 이면서 4a인 거잖아. 아이씨 대칭으로 설명해야 돼. 이거 얘랑 얘랑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이잖아. 여기 4면 2점하고 2점하고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2점이 4콤마 네모면 2점은 몇 콤마 몇이? 마4콤마 마네모지. 맞아 안 맞아? 여기 4야? 이해 갔어? 여기 얼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설명하려고. 직관적으로 마산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설명해 주려고 대칭까지 갖고 왔어. 길이 얼마? 이거 길이 얼마야? 오케이. 그 얘길이 20이어야 되려면 얘랑 얘랑도 원점 대칭이어야 되지. 얘 얼마? 10. A점 좌표 4콤마 10. 넣으면 A값 나와간다. 여기 나와간다. 이해 봤어? A값은 얼마? 2분의 5. B값은 40. 또 1200. 80. 이? 이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P가 점 B에서 출발해갖고 BC를 따라서 C까지 움직이는데 선분 BP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지금 C? P가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이야. B를 출발해서 C로 지금 쳐가고 있는 겨? 맞아 안 맞아? 그럼 우선 ABP의 넓이를 갖다가 Y라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 됐어? Y 넓이 C 한번 얘기해볼까? Y는? 우리 선분 배웠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선분 a b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가 얼마? 한마디로 3,18이라는 걸 얘가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y 값에다가 18 x에다가 3. 맞아 안 맞아? 그럼 a b 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3분의 1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 12 이렇게 나와버려. 얘가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y, x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y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2니까 얼마야? y는 2x를 이겼습니다. 그래 abp 넓이가 얼마일 때? y가 48일 때. y가 48일 때 선분 bp BP, X, X는 얼마냐? 8이게, 8. 이해가 안 가. 일단 얘는 뭐부터 구해야 돼? 이거부터 구해야 되지. 식서, 그 오늘 상담했던 애가 이런 식이 없어. 이런 식이 없고 그냥 끄적끄적끄적끄적 하다가 답이 띵 나와. 근데 그걸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써먹어도 되지. 그 지금은 점수가 많이 높게 나와. 빠른 저쪽이 저 청산동에 유명한 학원 다니는데 점수는 높게 나와. 그래서 반도 올려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대. 근데 그럼 올리면 안 될까? 큰일 나와. 식사해야 돼. 이거 할 줄 몰라서 식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니들한테. 이거 니들 머리로 풀면 못 풀까? 풀걸? 이거 머리로 풀면 못 풀까? 왜? X가 얼마일 때야? 3이잖아. 넓이가 18이래. 이거 길이 얼마여야 돼? 응. 6이야? 12지 뭐. 2분의 1 길이. 맞아 안 맞아? 머리로 풀면 풀 수 있어. 여기 12라고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닌 거 알잖아. 식 써야 되잖아, 식. 그래야 논리력이 캐지지, 그지? 어려운 부탁 얘기, 머리 써갖고 이렇게 풀면 안 돼. 지금 중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갖고. 지금 나한테 뒤지게 혼나고 있는데? 이때는 그러지 말아라. 또? 84?
예, 보자. 학교에서 1.5km 떨어진 문고점에서까지 걸어 민서는 걸어가고 민기는 자전거. 이름도 비슷하네. 민서와 민기가 하나는 걸어가고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왔대요. 오른쪽은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가고 문고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이동한 사이 거리를 관계로 나타내는 것인데, 일단 뭐 닥치고 10부터 구해보면 민서는 Y는 시작 100X 맞지? 민기는 500X 여기까지 약간가. 이때 민기가 문구점에 도착한 지 몇 분을 기다려야 민서가 도착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1.5km. Y축의 단위는 얼마일까? 미터. 그럼 단위로 바꿔주면 1500m. 그 얘 1500m가 될 때 X가 얼마예요? Y가 1500일 때. Y가 1500일 때 X는 얼마야?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맞아 안 맞아? 얘는 몇 분 만에 도착했어? 3분 만에 도착해버렸는데, 얘는 몇 분 만에? 15분 만에 도착하니까 몇 분 기다려야 돼? 12분. 끝. 그 다음 몇 번? 86번? 그 전에? 아이씨. 이거 마지막이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비로 Y는 3분의 4X 그래프와 한 점에서 H형의 길이 나왔고,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지만, A와 B의 길이를 넓이래. 이등분을 됐대! 문제 다 읽어봤잖아, 니들은. 문제 다 읽었잖아. 나처럼 읽으면 안 되지, 니들은. 정독해서 딱. 난 이제 대충 아니까. 왜? 대충 알고 있는 거야. 삼각형 AOB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네요? 이거 질문한 사람도 이거 봤니? 이거 봤는데도 안 나? 문제가 심각한 거네. 여기가 얼마? 6이야? 뚜뚜뚜? 뚜뚜뚜? 여기 얼마야? 8. 됐어? 넓이 얼마야? 20? 38, 24. 알겠어? 그 이등분 한다 그랬지? 여기 얼마야? 12야? 위에 것도 넓이 얼마야? 12야? 밑에, 요거. 요 빨간색 12를 통해서 이거 길이 잴 수 있어, 없어? 있지? 얼마야? 4지.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위에 거, 이 파란색을 통해서, 파란색을 통해서, 됐어? 이 길이 잴 수 있어, 없어? 아, 이 길이 잴 수 있다는 거 뭐라는 거야, 지금? 뭐야, 끝났잖아. 요 점이, 요 길이가 얼마라고? 그럼 이 점 좌표 얘기해봐. 여기 점 좌표 얘기해봐. 여기 점 좌표, 궁금해. 몇 콤마면? 6,4잖아. 아니, Y나 AX가 6,4를 지난다고. 얘 가, 안 가. 그럼 A가 얼마? 3분의 1. 얘 가. 됐어? 해결이 돼? 다른 풀이 방법 봐. 하나의 삼각형이 있을 때, ABC 삼각형이 있어요. 이제 기호 써도 된다. 네, 써준다, 이제. 삼각형 줘요. 삼각형 기호, 삼각형 ABC 이렇게 쓰는 거야? 정삼각형은 정삼각형,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삼각형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봐봐. 삼각형 ABC에서 한 꼭지점 A에서부터 선을 걷대. 선을 이렇게 찍 걷는데, 얘 대 얘가 길이 B가 M 대 N이 나왔어. M 대 N이 나왔어. 됐어? 이거 얘기한 적 있어? 노란색 빗금친 부분하고, 분홍색 빗금친 부분하고, 넓이 B 몇 대면? 넓이 B는 M 대 N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노란색 빗금친 영역에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H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지. 노란색의 삼각형 높이 얼마야? H지. 분홍색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 H죠. 얘 가한가?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H.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 한번 얘기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얼마? H. 이 넓이의 비는 HH 똑같고 2분의 1, 2분의 1 날려주면 결국 뭐야? 밑변의 길이 비가 넓이 비랑 똑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 가능한가? 내용은 정확히 2학년 거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봐. 쉬운 거야. 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얘가 중점이야? BM 길이랑 MC 길이랑 똑같아? 여기까지 됐어? A부터 B, M까지 연결했을 때 여기 넓이 삼각형 ABM의 넓이가 4래.
자, ABC 넓이는. 그렇지! 8이죠. 밑변의 길이비가 똑같으니까 이 새끼 넓이 역시 마찬가지는 얼마? 4지. 다시 물어볼게요. Y는 AX가 이 삼각형 넓이 반 떼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스몰 A값 물어봤죠. 그럼 얘가 지나는 점 하나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무슨 점 찾으래? 선생님, 점 5가 있어요. 넣으면 A 사라져. 넣으면 찾으면 안 돼. 무슨 점 찾아야 돼? 요거 찾아야지. 이 점을 내가 A, B, C. C. C라고 할까? A, B, C라고 했을 때 C.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C 점 좌표만 찾아서 내가 여기다 넣으면 끝난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준 거는 내가 6,0이야. 맞냐, 안 맞니? 그럼 6일 때 얼마? 12라며. 다시 물어볼게. 이 길이가 얼마? 12. 맞아? 12야? 8이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왜 8이야? 이 길이가 얼마? 8이지.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가 아니라 참. 4, 4지. 얘 강한가? 얘가 4야? 시점 잡혀, 이게. 6,4? 4지. 넓이로 찾는 게 아니라, 이승만 박수 치려고 했어? 박수 치려고 이렇게 좀 많이 했어? 박수 치고 싶으면 쳐도 돼. 잘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잊어먹지 마라. 중학교 2학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온다. 뭔만 하는지 감. 됐어? 예를 들면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는 AX라는 그래프가 Y는 BX라는 그래프가 3분의 1로 나눈대. 3분의 1로 나눈대. 3대 1로 나눈대. 1대 3분. 여기가 몇 대면? 1? 여기가 몇? 여기 3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아까 여기 길이가 얼마였어? 여기가 8이었지. 전체 4를 1대 3으로 비례배분하면 되지. 여기 6이지. 근데 이 점 잡혀 왔나? 2지. 그럼 얘 점 좌표는 6,2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3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아니, 3분의 1. 얘 가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넓이로 문제 푸는 것도 있겠지. 근데 가끔 가다가 아니라, 저쪽이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는 건데, 삼각형을 쳐놓고선 직선 하나가 넓이를 나누는데, 반땡에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한 꼭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넓이로 가야 돼. 근데 이건 아주 먼 훗날이니까 그건 그때 가야 돼. 뭔지 알겠죠? 지금 이거 잊어먹지 마. 한 꼭지점에서 한 삼각형이 꼭지점에서 선을 나눴을 때 두 삼각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뭐랑 똑같다? 밑변의 길이비랑 똑같다. 높이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반대로 밑변을 같이 쓰고 있어. 밑변을 같이 쓰고 있어. 이 삼각형 밑변, 이 삼각형 밑변. 그럼 얘랑 넓이 비는 뭐랑 똑같아? 높이 비랑 똑같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됐어? 이해갔어? 디스 문제? 요거? 디스 퀘스천? 뭐 아무튼 지가 해. 아, 어서 그래. 그, 1286번 다음에는 몇 번일까요? 없어요. 몇 번일까요? 아, 참, 책 한 거 끝내기다. 무슨 소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곡선이 있어요. X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원래 1, 3, 4분면에 그려져야 되는데 0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 즉 1, 4분면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만 그려놨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해 가요? 그래프의 위에 좌표 Y좌표가 3인 P의 점 좌표예요. 지금 P를 가만 딱 보니까 P는 Y좌표만 줬을 뿐 X좌표는 안 줬군요. 써다만 응가. 맞아 안 맞아? 일단 이해 가? 그럼 B점 좌표를 마저 찾아버리면 Y좌표가 3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바로 2겠죠. 그럼 B는 2,3이라는 점이군요.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며
A라 하는데 그 점 B가 A를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분의 1cm씩 움직이는 거예요. 초속이지. 2분의 1cm per second.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초에 2분의 1cm, 2초에는 1cm, 3초에는 2분의 3cm를 움직이는 점 P구나. 여러분들 눈에는 이 점 B가 B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떤 식으로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즉 B가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점 여향관.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왜 뭘 하지 마? 평상시대로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점 B와 X 좌표가 같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에 점 B, 이게 뭔 말이야? 점 B와 X, 점 B와 X 좌표가 같은 Y는 X분의 6 그래프 위에 점 Q라고 합시다. 아, 이 점 Q라고 했을 때 아, 4초 후에 넓이를 구하라네. 머리를 써서 그냥 구해봐. 일단 구해보면 여기 얼마야? 2지? 4초! 몇 센치? 2cm! 점 좌표 얼마? 4! 4일 때 얼마? 2분의 3! 맞아 안 맞아? 4일 때 2분의 3 이해갔어? 이 도형은 무슨 도형? 사다리 꼴! 사다리 꼴의 넓이는? 천천히 너무 빨라 괜찮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야? 2분의 3 얼마야? 3 높이는? 이렇게 그랬을 때 답은 얼마가 나올까요? 2분의 와우 단위가 있죠? 센티미터라고 했나요? 아니네 센티미터가 없네 이런 씨 그냥 답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9 라고 해서 답을 맞추면 되겠죠. 이거 다시 해? 다시 해? 괜찮아? 여기까지 해서 1학년 1학기 센 모든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